편안하게 앉아서 두 손 머리 위로 올렸다가 팔꿈치 모으듯이 당겨볼게요. 팔꿈치 모을 때 시선 천장 바라보며 가슴 앞을 활짝 펴주세요. 손 뒤로 깍지 끼고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여 흔들어 볼게요. 등부터 어깨 주변 근육들 골고루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한 다리 옆으로 열고 상체 숙여 볼게요. 몸에 긴장 풀고 편안하게 숙였다가 올라오며 옆구리부터 다리 스트레칭 해주세요. 접은 다리 뒤쪽으로 손을 짚고 팔을 돌리며 엉덩이 들어 볼게요. 상체부터 고관절까지 활짝 열며 따라해 주세요. 반대 다리 옆으로 열고 상체 옆으로 숙여주세요. 편안하게 상체 옆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접은 다리 뒤쪽에 손을 대고 팔을 돌리며 엉덩이 들어주세요. 고관절부터 상체까지 시원하게 늘리며 엉덩이 높이 들어볼게요. 두 다리 옆으로 열고 손등을 바닥에 놔 손목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손목을 돌려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풀어볼게요. 계속해서 좌우로 움직이며 시원하게 이완해주세요. 천천히 조금씩 상체 앞으로 숙여볼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손을 멀리 뻗어 상체를 바닥에 닿아주세요. 호흡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따라할게요. 한 다리 앞으로 세우고 몸통 앞으로 밀며 뒷다리 앞 허벅지 이완해 볼게요. 가능하신 만큼 앞으로 내려가 스트레칭 해주세요. 고관절 틀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고 따라해 보세요. 뒷다리 접어 손으로 당겨 볼게요. 허벅지 앞쪽이 더욱 시원하게 이완되실 거예요. 가능한 만큼 천천히 당기며 스트레칭 해주세요.
반대쪽 앞다리 세우고 몸통 앞으로 이동하며 뒷다리 앞 허벅지 풀어볼게요. 고관절이 틀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고 따라하셔도 좋아요. 천천히 호흡 마시고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뒷다리 접어 손으로 당겨볼게요. 허벅지 앞쪽이 더욱 시원하게 이완되실 거예요. 가능한 만큼 천천히 당기며 스트레칭 해주세요. 편안하게 누워 무릎 위에 반대발 올려 당겨볼게요. 엉덩이부터 고관절까지 시원하게 이완해주세요. 반대쪽 다리 무릎 위에 올려 스트레칭 해볼게요. 호흡과 함께 더욱 몸통 가까이로 당겨주세요. 무릎을 접고 발바닥을 잡아 고관절 이완해 주세요. 목부터 허리, 다리 긴장 풀고 편안하게 호흡 마시고 내쉴게요. 천천히 다리 모아 한 다리씩 내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스트레칭은 역시 발레테라핏.